Australia Gold Coast Mom House with Jerome and Senna. 지난 여름에 모톤 아일랜드 그 난파선 크루즈 타고 저희가 이제 간 동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승선하면 이렇게 안내 설명을 해줘요. 안전수칙을 이제 개개인 아니면 팀 모여서 설명을 해줘요. 승선하면 이렇게 티타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호주 버터쿠키 같은 것들이 돼 있어요. 그게 참 아침에 블랙커피나 아니면 이제 블랙티랑 같이 먹으면 맛있거든요. 상상하시고요. 저희는 12월 달에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면서 돌고래도 보고 바다 포범도 보고 거북이도 볼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때 제트스키, 보트, 크루즈 너무 많았어요. 아, 그래서 다음에는 성수기가 아니라 조금 사람들이 없을 때 한번 와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동네들이 성수기 12월달 1월달 이렇게 한여름에는 너무 전국에서 다 모여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신다면 조금 성수기 지나시고 가셔야지 정말 자연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난파선이 나타나면 이렇게 스노클링 준비를 하는 거예요. 배를 정착해 놓고 이제 각자 가져온 스노클링이나 아니면 현장에 준비되어 있는 거, 저희가 동남아나 필리핀 가시면 이제 호핑이랑 똑같아요. 이제 서비스가 조금 우리가 알아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스노클링 할 때 구명조끼 뭐 이런 거 안전수칙 그리고 스노클링 장비들 다 빌려주거든요. 저희는 저희가 다 있으니까 가지고 갔고요. 개인 여기 다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렇게 바리바리 안 싸가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희는 아이가 있으니까 아이들 제품 위주로 좀 많이 정리해 갔어요. So just nice big strokes up and down like this in the water. No frog kicks or bicycle kicks underneath the water because you will kick the wrecks or you will kick someone else in the face, okay? Everybody all good with that? Well, good. Now we're going to get in. Hang on to this flow line for a bit.
Once Lockie's over at the Rex, we're going to direct you over towards Lockie, and then he'll show you sort of which area to go, okay? 여기서부터는 제로미가 고프로로 촬영한 분량이에요. 이제 수영을 우리 집에서 아들이 제일 잘하니까 이제 고프로고 뭐고 이제 아들이 컨트롤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게 난파선이 물속에서 보면 되게 공룡 같은 되게 무서워요. 그래서 제로미가 놀래서 배로 돌아갔고요. 저도 사실은 무서운데 아까워서 물놀이를 좀 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무서워요. 이게 그 글러브를 끼게 하고 이 큰 난파선의 이 느낌이 물속에서 이 느낌이 되게 큰 공룡 같은 되게 괴물 같은 공포감을 줘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이 하기에는 약간 무서워요. 아직은 저도 이 그 물속의 웅장함 소리와 저런 것들이 꼭 괴물이 꽉 잡아먹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아이들이 좋아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스노클링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제로미가 스노클링이 끝나면 점심을 배에서 뷔페식으로 준비를 해줘요. 그래서 간단하게 먹고 그리고 과일도 주고 그리고 모톤 아일랜드에 정박해서 1시간 이상 놀게 해줘요. 그러면 안에 비치에 가셔서 쉬시거나 그쪽에 모래 썰매 탈 수 있고 뭐 이런 데가 있어요. 아니면 그 안쪽에 가서 선박장? 모톤 아일랜드 선박장 이런 데도 가실 수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좀 촉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즐기실 수 있는 이런 크루즈, 스노클링 크루즈 여행을 또 하실 수 있어요. 이건 저희는 이제 하루 데이 투어로 갔다 온 거예요.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다녀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Dolphins for you guys. Let the B team have a look at Dougie. B 팀이 좀 젊은 것 같아. 스태프들이. B 팀이 스태프이 젊은지 조금 파이팅하네요. 좀 파이팅한 느낌이 있어. I can't guarantee that, but we'll see how we go. 돌핀도 찾아준대. 여기 앉아서.